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1장, 2장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인 것에 대한 증거를 말했고, 그가 증거하는 바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에서부터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뜻은 결국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6절로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그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는데, 그것이 14절에 말하기를 바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선택된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때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어떤 과정을 쓴 것 같이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약 전체를 무엇에 대해서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분인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영생을 얻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해서 그 거룩함을 얻은 백성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 그의 백성도 죄가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율법이 없었고 그들이 죄를 짓되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죄를 져서 사람이 이 땅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기면서 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 되어진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계속해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고 모든 행함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래서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셨냐면 주라고 말했거든요.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분만이 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이 구원이고 하나님 한 번만이 주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약속하신 옛 약속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주,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주, 주는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한국말 번역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라고 해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주는 바로 그의 이름인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모든 일을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뜻대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주는 그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주로 믿고 섬기느냐. 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일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에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사망을, 그 저주를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해결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심이 이 율법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단 한 번 거룩하신 그분만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피 흘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바로 그 사망을 그 몸에 담당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를 저주나 사망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건져내시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믿을 때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주셨다면, 만약에 율법으로 행하도록 주셨다면,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고 그들은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주님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인 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었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죠.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낯선 곳, 알지도 못하는 곳,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말 번역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는데 율법이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숙하게 묵상하고 살펴봐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하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와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는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인데 그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과 또 이 유대인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 뭐가 같은가 살펴봐야 돼요.
뭐가 달라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받은 건 똑같아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 거예요. 단 하나의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진다. 갈라디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미혹을 받아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2절에 물어봐요. 우리가 오늘 구원함을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된 거,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많은 상을 받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입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믿게 되어졌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라고 그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믿게 해 주셔서 주로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었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왜 이것이 행위로 바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행위로 바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십자가는 관념이 돼 있고 지식이 돼 있고 그냥 과거가 되어져 있지 현재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어디서 미혹을 받았는지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기 시작했다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다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자라면 더 이상은 죄에 대해서 사는 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뭔가 행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워진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에 믿을 때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의 저주나 나의 모든 사망을 그분이 다 짊어지신 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만약에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해야만 돼요.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범하면 사망이 바로 찾아오니까. 다 행해야 돼요. 근데 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아니면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똑같은 얘기죠. 율법주의도 아니어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들. 복음 안에 있다면 죄와 저주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육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 가득히 육의 것으로 꽉 차고 생각도 육의 것으로 꽉 차고 그러면서 주일날만 교회 오는 거.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고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모든 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그 야고보가 말한 것이 22절에서부터 24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거울을 보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즉 거울을 봤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나의 부족한 걸 깨닫게 해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요. 그럼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다음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고서도 얼굴에 뭐가 시커먼 게 묻었구나. 하루는 여기에 시커먼 게 묻었고 그 다음은 여기에 뭐가 묻었고 근데 그거를 갖다 잊어버리고 그 시커멓게 묻은 걸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육으로 절대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거울 보고 시커먼 거 있으면 바로 닦지.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빡빡 밀어서라도 닦을 거예요. 영이라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도 안 보이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우리의 입술의 말, 행동, 걸음걸이 다 보고 다 아시고 다 기록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다 기록해놓으시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기록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놔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생각, 내가 마음에 품은 거 다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일 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판단받아. 그냥 바로 지옥행 아니면 천국행.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순종을 하는 자냐 아니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는 육체의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사람, 이걸 십자가에 못 받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라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부터 악해요.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어떤 마음과 감정과 그런 것이 다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다 지옥 갈 것만 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싸서 당신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소욕과 육의 정욕을 따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십자가에서 그걸 하셨는데 은혜는 은혜고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이걸 따로 하는 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서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염두에 두지 않은 건 뭐예요?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말씀을 들은 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배를 드린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냐.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된 이유 그것은 곧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났지만 이 행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였지 뭔가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한가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구약이라는 그 긴 시간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말씀해 오셨고 예언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다 기록되게 하셨고 드디어는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네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이삭이 태어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어떤 육적인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노력, 어떤 행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다 완전히 무너져서 로마의 집권 아래 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아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실까요, 그럼? 어떤 율법의 행위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오실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 오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성령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시작한 그 믿음이 끝까지 믿음으로 갈지 왜 중간에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은 유대인에게 먼저 준 것이고 복음은 나중에 온 것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을 때 거울 앞에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다음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멘. 생각부터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도 옛 구습, 옛 사람, 옛 성품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곧 거울을 보고 아 여기가 더럽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걸 정말 안다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죠. 예배 드릴 때만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미안하지만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을 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곧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지만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지를 잊어버린 자라는 말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데 어떤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마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주 아래 돌아간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요. 그 율법을 다 이루지 않냐면 사망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사망의 길을 자처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어디서부터냐? 율법이 있었느냐 너에게? 어떤 행위로 했느냐? 아니지 않니? 성령님이 너에게 믿게 해주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믿음이라는 걸 갖고 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가 받는 고난이 헛되냐? 왜 그러면 고난을 받았느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고 왜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살려면 주일날 세상 사람처럼 노는 게 낫죠. 지옥 가긴 똑같거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도 만약에 행위로 다녔으면 지옥 가는 건 안 믿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한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을 세상의 것보다 가치 없이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바라면서 그것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구원이 당연히 없죠.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고서도 전혀 찔림이 없고 다시 똑같으면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찔림이 없는 사람, 영적인 문둥병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하시고 행위가 아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복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것도 된다. 그런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만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신 거 맞죠? 육체로 마치는 자 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자요.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냐 이 말이죠. 이 땅에 육체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육체에 목숨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산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산 자예요.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의 찬양은 하나님이 죽은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찬양은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찌 찬양을 하시겠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을 맛본 자요. 그 구원을 맛본 자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맛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를 찬양을 합니까? 내 육의 생각, 내 육의 감정 이런 거 앞에서는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육의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이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가 이 십자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원래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육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외에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거룩함을 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왜 왔습니까? 말씀을 왜 듣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고. 그러니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라는 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이루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나이다. 오직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보시죠? 그분들에게서는 돌아서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 열심으로 전심으로 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거울을 보았으니 이제 씻는 시간을 가져야죠. 정말 주님, 내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